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우리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말 같은데 한자어로 다 이루어진 단어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부득이하게 라는 말을 쓰죠. 부득이라는 말, 안입을 얻을득 임의이라고 해서 부득이, 얻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부득이하게 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이미 시작한 일. 그래서 한자 보시면 부득, 내가 얻지 못한 상태지만 상황이 안 되는 거지만 이미 이 벌써 시작해버린 일이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정말 못할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할 때 우리가 부득이라는 말 한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방이라는 말을 보시는데 우리가 금방, 지금, 방금 다 한자고요. 지금 이때 바로 한다라고 해서 때 시자와 방자는 방향방, 바야흐로 방자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로 산다는 표현이어서 시방이라는 말도 사투리 같지만 우리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심지어라는 말도 우리 조사처럼 많이 쓰는데 심지어 그 사람까지 그랬단 말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믿었는데 정말 깊숙하게 그 지경까지 되었나 라는 말할 때 쓰는 것처럼 심할 침, 이를지, 어조사, 어자예요. 어조사라고 표현한 한자들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심할심, 이를지, 심하게, 깊게, 정말 거기까지 이르렀단 거야 라고 해서 생각한 것보다 많이 진전된 걸 우리가 심지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어차피가 있는데요. 어짜도 해석하지 않고요. 이것차, 저피라고 해서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된 상황, 내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혼란스러울 때 이렇게 된 상황이야 뭐 어떻게 하겠어 라는 표현처럼 어차피 이거냐 저거냐라고 할 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것저것 선택의 곤란한 상황에 난처한 상황이 된 것 할 때 쓰죠. 어차피 이것과 저것 사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역시라는 말 또역 오를시 이것 시자예요. 저번과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될 때 내가 예상했던 거와 똑같이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역시 내가 혹시나 했더니 정말 옛날처럼 똑같이 돼버렸네 라고 할 때처럼 옛날과 같은 것이 반복할 때 역시라고 할 때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다 우리가 조사처럼 쓰는 우리말이지만 한자로 이루어지고 한자로 해석하면 약간 쉽게 되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보시면 우리가 연병이라고 하는 근데 어디서 많이 듣나요? 맞아요. 욕에서 많이 들어요. 우리가 연병이라고 할 때 물들일 염자와 병병자를 써서 물들이는 병이니까 전염병을 상징하는 얘긴데 이 연병이라는 장티푸스라는 병명을 우리가 연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열로 땀이 나고 이런 병이 되고 2, 3주 잠복기가 있어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병인데요. 연병이라는 말 전염병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처럼 사람들에게 나쁜 병을 옮겨준다고 해서 욕설로 연병이라고 하고 뭐 연병 뭐뭐한 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연병이라는 말이 욕설처럼 쓰지만 전염병이라는 말이 있고 장티푸스의 원말이기도 하지만 욕설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자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곱 번째 보시면 욕이 있는데요. 우리 욕한다는 말 할 때도 한자 잘 보시면 마디촌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콕콕 찍어서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다 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손가락질 한다는 모습을 줘서 우리가 욕한다, 욕설한다 할 때 한자도 욕. 이라는 한자가 있다는 거. 여덟 번째 보시면 작정하다는 말, 내가 작정 30일 뭘 한다, 작정하다, 요즘 마음을 먹다, 작심을 하다라는 말, 작심과 작정이 비슷한 말인데요. 왠지 뭔가를 더 심도 있게 결정한다는 뜻이어서 지을 작자와 정할 정을 써서 내가 뭔가를 지어서 만들어 놓다 해서 작정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뭔가를 만들다 라고 할 때 쓰는 한자고요. 아홉 번째 우리가 점심밥을 먹는데 옛날 사람들은
요즘에는 먹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간식을 먹고 삼시세끼를 다 먹지 않았다고 해요. 전등불이 없기 때문에 일찍 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른 아침을 먹고 일을 계속한 후에 점심은 간단히 먹고 다시 저녁을 먹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자의 마음심이니까 마음의 점을 살짝 찍는 정도로 간단하게 먹는 식사가 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점심도 한자라는 거 한번 참고해서 좀 새롭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이 다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진 않아요. 100%는. 그렇지만 한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히 보고 한자 공부를 하다 보면 쉽게 단어를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영상 만들어 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우리말 같은 한자어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